안녕하세요, 선찜입니다. 저 오늘은 나주에 왔어요. 제가 저번 주부터 우중 캠핑이 너무 하고 싶어서 날씨 어플을 보는데 가려고 하면 비 소식이 하루 밀려나고 또 가려고 하면 밀려나고 그러다가 결국 안 갔어요. 너무 약올라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도 비가 온다고 해서 오늘 왔는데 분명 어제까지 100%였거든요. 근데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지금 비도 안 오는데 우중충해가지고 습하기만 해. 그래도 새벽이랑 아침에는 비가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에 타프를 연결하려고 합니다. 저번에는 타프를 이쪽으로 연결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트렁크 쪽으로 연결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흡착판 안 쓰고 풀대 이용해서 타프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서 우비를 입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완전 폭우가 내릴 때 텐트 피칭이나 타프 설치를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나는 캠핑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폭우를 못 만나본 것 같아. 강이랑 다닐 때는 비가 오는 날을 피해서 다녀가지고 우중 캠핑을 많이 못 해봤고 혼자 다닐 때도 비 오는 날이 별로 없었어요. 비가 오는 거야, 마는 거야? 또 비가 그친 것 같아서 그냥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타프를 옥타로 설치할 건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너무 설레요. 제가 마침 이것도 만들었거든요. 랜턴걸이에 우산을 끈으로 묶어가지고 고정시켜놨어요. 원래 우산을 고정할 수 있는 장치 같은 게 있는데 제가 그거를 셀토스에 주고 왔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혹시 몰라서. 근데 마침 이렇게 딱 비가 옵니다. 너무 설레. 저도 진짜 오랜만에 입어봐요. 언제 입어봤는지 기억도 안 나. 이게 무슨 우산 모자? 그때 입고 안 입어본 것 같은데. 그 우산 모자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어디에 있는지 지금 안 보여요. 어떡해, 너무 설레잖아. 얘는 항상 이게 고정이 안 되더라. 치다가 약간 현기증 나서 안 잤어요. 그냥 그 네모난 타프로 칠 걸 그랬어요. 괜히 옥타로 쳤어. 아, 진짜 현기증 난다. 요구르트라도 먹어야겠어. 비가 오면 시원하기라도 하는데 안 오고 습하니까 진짜 너무 힘들다. 지금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 남았어요. 여러분, 제 피땀 인물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아, 오늘 너무 힘들었다. 그래도 하고 나니까 뿌듯하네요. 짠. 여기에 우비 걸어놓으려고 했는데 고리가 어디로 사라졌어요. 거의 떨어졌나 봐.
사진타올 거리를 새로 사왔습니다. 그 전에 다이소꺼 썼는데 약간 흰색으로 바꾸고 싶어서 사왔어요. 짠! 예쁘죠? 오늘은 습해서 전기장판을 깔아야 될 것 같아요. 이불이 축축해요. 와서 모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이 물렸어. 와, 이제 습하니까 축축 처져요. 이렇게 많이 습한 날씨에 캠핑은 처음 해보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거 다이소에서 프라이팬 케이스 사와가지고 씌워봤어요. 짠. 모기 너무 많이 물려가지고 진짜 간지러워요. 한 7방 물린 것 같아. 제가 아까 이 타프 치느라 진짜 찐이 빠져가지고 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식욕도 떨어져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배가 고프긴 하네요. 저번 주부터 비가 온다고 해서 캠핑 와가지고 부추전을 해먹으려고 부추랑 부침가루, 튀긴 가루를 일주일 전에 사놨거든요. 근데 캠핑을 못 가서 윗부분은 약간 시들시들해요. 씻어와야 될 것 같거든요. 아, 움직이기 귀찮다. 그래도 밤이 되니까 덜 습한 것 같아요. 아까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 먹어볼까? 배가 너무 고파서 먹어볼게요. 두둥. 겁나 맛있어. 미쳤어. 와, 겁나 맛있어. 와. 아, 이게 뭐라고 이렇게 맛있을까요? 아, 진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아, 근데 굉장히 잘 친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잘 친 것 같아, 다투는.
비가 올 때 트렁크 쪽에 타프를 안 치고 그냥 트렁크를 열어놓으면 비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트렁크 쪽을 쳤는데 아, 좀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아까 진짜 칠 때 너무 습해가지고 진짜 힘들었다. 작년에 36도인가? 완전 땡볕에서 캠핑했던 곳보다 오늘 타프 친 게 더 힘들었어요. 그땐 습하진 않았는데 오늘은 진짜 너무 습해가지고. 그래도 지금은 꽤나 선선해가지고 괜찮습니다. 뭐가 좀 더 먹고 싶네. 이거 설거지하고 차에 들어가서 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설거지하고 치우느라 움직였더니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분명 아까 짬뽕 라면을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움직였더니 습해가지고 지금 생각이 사라졌어. 이 선풍기 말고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게 어디 갔어? 어디다 놨던지 모르겠어. 그것까지 틀고 싶은데 못 찾겠어. 어디다 놨었을까? 이 귀염둥이들을 깜빡했어요. 제가 이걸 켜놨었나봐요. 건전지 다 됐다. 그냥 장식목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습도가 궁금해서 온습도계를 꺼냈습니다. 29도에 80%. 지금 여기는 비가 엄청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비가 엄청 많이 온다고 하거든요. 지나면 비가 많이 내릴 것 같아서 미리 나가서 트렁크 문 닫고 왔어요. 그리고 앉아있었더니 요리하기가 귀찮아져가지고 짬뽕 라면은 내일 아침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먹을게요. 짠! 지금 차 안은 엄청 고요한데 밖에 바람이 엄청 불어요. 타프 날리고 난리 났는데? 지금 타프 걷고 자야 될 것 같습니다. 타프 걷고 올게요. 타프 치길 잘한 것 같아요. 바람 진짜 많이 불어. 저는 이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4시쯤 비가 많이 온다고 하거든요. 아마 빗소리에 일어날 것 같아요. 비는 그쳤어요. 그냥 부슬비만 내리는 정도? 타프 좀 말리고 가게 폴대를 다시 설치해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물이 고여있어서 폴대로 한번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아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롤리폴리, 롤리폴리. 파쇄석조는 놀이터뷰. 이 캠핑장에서 유명한 사이트는 데크사이트예요. 데크사이트는 앞이 대나무 뷰거든요. 근데 데크사이트는 양 옆쪽 라인 빼고는 주차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졸리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비가 한바탕 시게 오고나니까 어제보다 훨씬 덜 습한 것 같아요. 근데 왜 77도지? 확실히 어제보다 덜 습하긴 하거든요. 저는 이제 철수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누워있었는데 바람도 불고 너무 시원해서 한참을 누워있었어요. 타프를 다 말려서 갈 뻔했는데 부슬비같이 또 내려가지고 젖었어. 집에 가서 말려야 할 운명인가봐요. 이렇게 습한 날 차박은 처음인데 결론은 정말 습한 날 차박은 그렇게 낭만적이진 않다. 그러면 저는 이제 돌아가 볼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